입학 전형 어떻게 학교 전형, 입학하셨죠? 입학 전형 이거 그 이런 말 같은 게 다 나와야 되나요? 이거. 논문 제1 저자인 게 학교 생활 얘기하기 전에 3학년 2학기까지 네. 다니셨는데 학점 공개 가능하십니까? 아 학점 공개 가능합니다. 전공이 좀 전자 전기다 보니까 현재 그 취업 깡패잖아요 저희가. 아, 그렇죠. 그 교수님 실명 아까 신분증부터 교수님 언급할게요. 네. 그 아 근데 약간 두려워갖고. 학과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국문과 신소재공학부, 사학과에 이어서 전자전기공학부 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1호학번 전자전기공학부 박병훈입니다. 병훈 씨, 저희가 어떻게 서로 알게 된 사이죠? 거의 그 횟수로 따지면 오래됐죠. 저희가 학예중 때부터 같이 다녔죠? 중학교 때는 서로 네. 존재만 알다가 그렇죠. 그 축구할 때 이렇게 가끔 한 번씩만 보다가 이제 고등학교 네. 2학년 올라가면서 같은 그쵸. 반이 됐죠? 그렇죠. 과학중점학교에서 같은 친구들이 그대로 2, 3학년을 같이 보내는 반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해졌고 대학교까지 같이 오게 됐어요. 인터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아, 진짜 영광입니다. 일단 입학 전형에 대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많아요. 입학 전형 어떻게 학교에 입학하셨죠? 입학 전형 이거 그 이런 말 같은 게 다 나와야 되나요? 이거. 논문 제1 저자인 게 컴퓨터 교육학과 쪽에서 이제 제가 학회에다가 논문을 써서 제출하고 그걸 또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해갖고 아 진짜요? 어 진짜 아 진짜? 나 진짜 그걸로 들어왔어. 아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자소서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맞아요. 기억이 나는 게 네. 3학년 때 네. 수시는 먼저 뽑잖아요. 병훈 씨가 저희 반에서 최초로 합격을 했어요. 네. 합격 발표가 네. 제일 먼저 나서 네. 수능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때 반에 유행했던 말이 인생은 박병훈처럼 그때 3명 있었죠, 대진구에서 전설적인 사람?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건 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삐 그리고 또 과중반의 삐 인생은 박병훈처럼 설라는 말이 한창 들었었고요. 학생부 전형으로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다가 들어왔습니다. 네 전공을 선택한 이유 전전은 전전컴 네.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 계열이었죠. 네. 그때 1호학번 때는 네. 전자전기 공학부랑 컴퓨터 둘 중에 네,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전전이 컷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컷이 그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학고가 1.5거든요. 근데 커트라인 1.5 아래에서 형성되고 아~ 네. 그래가지고 학고여도 원하는 학과는 갈 수 있습니다. 아, 둘 중에 네. 어차피 원하는 학과가 갈 수 네. 있었구나. 네. 전자전기를 그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컴퓨터공학 대신에? 진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가고 싶은 과가 컴공이어서 컴공에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약간 그 한국 사람들 약간 인식이잖아요. 프로그래머는 3D다. 아 맞아요. 네. 그 야근 맨날 하고 그쵸. 바로 그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전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컴공을 지망했지만 컴공 쪽 진로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 전전 쪽으로 네. 돌렸다. 오케이. 학과 생활 얘기하기 전에 3학년 2학기까지 네. 다니셨는데 학점 공개 가능하십니까? 아 학점 공개 가능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시니까 다 그냥 공개할게요. 네. D+가 되게 많아갖고 D는 네. 이제 네. 대학교에서 보통 안 주는 아 그렇죠. 보통 안 주거든요. C, D랑 같이 이렇게 묶여서 점수를 받는데 네. 보통은 이제 C를 주시고 그렇죠. 아예 뭐 출석이 모자란다거나 이러면 F를 받기 그쵸, 때문에 그쵸. D는 이 중간에 껴서 사실 교수님들이 잘 주지 그쵸. 않는 학점 중에 하나인데 네. D가 많으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팀플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활동입니다. 이게 아. 네. 제가 철들기 전에 공격성에 과했는데 네, 입대 전인가요? 네, 그쵸, 입대 전에 제가 과학기술 글쓰기를 하는데 아, 과기글? 네, 팀원들이 좀 약간 다들 즐겁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해갖고 할 건 해야 되지 않냐 그쵸. 좀 그러다가 좀 트러블이 생겨갖고 아. 이럴 거면 뭐 그럼 뭐 너도 나도 다 같이 즐겁자 하고 아. 그냥 즐거워졌고 오케이, 네, 딥플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 그쵸. 다 팀플 때문입니다, 다. 네. 그래서 학점은 얼마죠? 네, 학점 총점 3.2, 전공 평점 3.7입니다. 오, 네. 차이가 꽤 0.5 나네요. 꽤 크죠, 네. 그 공대생들은 확실히 전공을 더 착실하게 챙기는 네. 편이에요. 1학년 때 저도 수원에 와서 교양을 들었거든요. 네. 그 이런 말, 이런 그 개꿀이란 말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개꿀이죠, 그냥. 해와 캠퍼스보다는 네. 수원 캠퍼스의 교양 수업이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학생들이 전공을 잘 챙기기 때문에 그렇죠. 교양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점 공개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네. 시원합니다. 세부 전공이 전전은 네. 어떻게 나뉘죠? 그 신소재권은 조사 내었었는데 저희 건 네. 조사 너무 안 해주신가요? 아, 네. 근데 그, 괜찮습니다. 그. 저희 쪽은 일단 전공이 좀 전자전기다 보니까 현재 그 취업 깡패잖아요, 저희가. 아, 그렇죠. 전화기라고 해서 전자전기, 화학공학, 기계공학 이렇게 세 개가 취업 깡패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전이 앞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네. 전화기 그냥 그 말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진짜. 그럴 건 뭐 많죠. 기화전, 뭐 화전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전화기에서? 네. 취업 시장에서 정말 그렇죠. 막강하다? 네. 뭐든 갈 수 있다. 학과 세부 전공 말하면은 저희 일단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회로 설계, 또 반도체,
전기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통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 되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갈리네요, 거리가. 네, 맞아요. 전자랑 전기를 사용하면 사실상 모든 분야가 다. 그 네. 사실 그래서 취업에 유리한 그렇죠. 걸 수도 있겠죠. 많은 분야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럼 본인은 그 중에서 좀 어느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저는 컴공을 선택하지 않았던 걸 후회하면서 지금 컴퓨터과학 도트리를 네, 깔끔히 밟고 있습니다.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강의 방식이 보통 어떻게 네.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국제어 수업을 많이 좀 지향하잖아요. 그쵸? 대부분 수업은 교수님들이 국제어로 수업을 하시고 참여형 수업이라는 게 실습이랑 코딩 쪽 수업 빼고는 뭐 거의 없죠. 그냥 이렇게 얘기 듣고 외우고 질문하고 네. 그런 식으로 질문은 안 하고 그 해와에는 강의 저장 수업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 다른 학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국문과는 강의 저장을 잘 안 하세요. 근데 공대는 다 엄청 잘 돼 있어요. 강의 저장이 웬만한 수업에서 다 되고 그래서 신기했던 게 휴강을 하잖아요. 휴강을 하면은 작년에 녹화된 진도 부분을 이렇게 따와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작년이나 네. 그쵸. 과목에서 똑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그 휴강을 하게 되면 교수님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거의 없죠. 뭐 그냥 실제 사용되는 기술은 대학원 가서 배우는 거니까 좀 약간 소극적인 편이다. 얕게 네. 배운다? 네. 약간? 오케이. 지금 학부를 디스하셨고요. 네. 학부생들 다 디스하셨고. 팀플 같은 거 아까 좀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공에서도 팀플이 좀 있나요? 전공에서는 그 교수님들마다 좀 다르신데 다른 공대분들도 그렇지 실험은 당연히 팀플이고요. 네. 코딩 같은 것도 팀플로다가 마지막 그 과제 같은 거 하시는 수업도 있고 전전은 실험에서 뭘 하죠? 진짜 너무 폭이 넓어갖고 반도체 그 칩셋 설계하는 실험도 있고 뭐 논리회로라 그래서 그냥 코딩인데 소프트웨어적인 코딩이 아니라 하드웨어 또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빵판 그런 거를 하는 빵판 건가요? 하는 것도 있고 기초회로 실험 이런 거라고 막 납땜하고 약간 즐거운 수업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실험 수업에서 팀플이 주로 이루어진다. 네, 그렇죠. 발표는 발표 또 한 발표 하시잖아요. 네. 말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본 사람 중에 거의 탑티어에 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발표 수업을 좀 하나요? 이 재능을 살려서? 아 저희는 발표 수업이 없습니다. 아 거의 네. 없죠. 거의를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아예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복수전공 고민 중이시잖아요. 만약에 해와 캠퍼스에 오셔서 복수전공을 하신다면 발표계를 씹어먹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세요. 시험은 똑같이 공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네, 뭐, 퀴즈 같은 거 보는 경우도 있나요? 아 퀴즈 보는 경우도 있죠. 일반적인 공대를 좀 생각하면 일반적인 공대 진짜 다를 거 하나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중에서 취업은 제일 잘 된다. 그렇죠. 약간 그게 좀 차별화 되죠. 지금 3학년 2학기 3년 동안 여러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지를 미리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그게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많아서죠? 있는데 진짜 너무 많았고 진짜 성균관 되게 진짜 너무 좋아갖고 진심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는데 근데 좋았던 게 그러니까 딱 하나는 약간 내 삶에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강의가 좋았다. 말해도 되나요? 그 두 가지다? 네, 그럼요. 인생에 세 개 말하신 분도 있어요. 아, 세 개요? 네. 세 개는 좀 과하고 두 개만. 첫 번째 뭐죠? 인생에 도움이 되었던 강의 말고 제가 그냥 좋았던 강의 할게요. 제가 학기 중에 진행되는 수업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대학에서 방학 중에 코옵이라 그래서 네. 그 산학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코딩하고 약간 그런 수업 같은 걸 해요.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 붙고 거기에서 학점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제가 그때 방학 내내 해갖고 그 5학점을 받았어요. 오, 많이 받았네. 그때 제가 코딩에 대해서 좀 자신감만 있고 실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집중적으로 그때 그 교수님의 지원과 조교님도 이제 직접 붙으셔가지고 개인 지도가 가능한 네. 정도? 네.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게 현업에서는 뭐 이런 쪽이 쓰인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해주시는 것도 있어갖고 되게 좋았죠. 진짜 실력이 많이 향상됐어요. 많이. 전전분들도 소프트웨어 대학 코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딩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신청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강의. 네. 그 교수님 실명 아까 신분증분도 언급 교수님 언급할게요. 네. 그 아 근데 약간 두려워갖고 그 홍병유 교수님이라고 아, 네. 좋은 교수님이 계세요. 네. 이 수업은 일단 학점이 망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점이 다가 아니죠. 배우는 게 이제 인생의 깨달음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걸 깨달으셨죠? 제가 회로 쪽이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회로 수업이었는데. 네. 회로이론 원 홍병현 교수님 걸리시면은 그 학기 휴학하세요. 아, 그 정도는 네. 다른 의미에서 인생 강의였네. 네, 인생 강의였죠. 그 자기한테 안 맞는 걸 거르는 거죠. 그렇죠.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잖아요. 그렇죠. 전공 강의 중에 좀 아쉬웠다. 전공에서 좀 아쉬웠던 강의들 하면은 사실 말해봐 뭐.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 1호학과. 아 근데 내가 혼자 그 인트로를 찍어야 되고. 해도 적응이 안 돼. 너 나가 있어. 오케이. 응원하고요. 네. 그 이거 저만 마시는 거 없어요. 네. 이거 좀 화면에. 네. 그렇습니다.